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참 제가 아침에 좀 흥분해갖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이런 대통령을 뽑았죠? 평론가님 이게 상식 이하 아닙니까? 예? 종전 선언이 말이죠. 예. 아, 반국가 행동이래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괴담과 선동이라고 그럽니다. 반국가주의자랍니다. 윤석철 평론가님도 반국가주의가 됐습니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예. 아, 경제 평론 잘못하시면 이제 반국가주의자 되십니다. 네. 아, 전쟁이 일어나면은, 네. 만약에 전쟁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네.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0, 30년 전으로 후퇴를 하겠죠. 그렇죠. 예. 국민들의 생활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6.25 전쟁 때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자료 본 것이, 아, 남한 경제 약 43%가 파괴됐더라고요. 아유,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더 하겠죠. 하겠죠. 예. 예, 첨단 산업 단지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데, 네. 그럼 반도체 단지라든지 뭐 이런 쪽 한 곳만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은 순식간에 사실은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생각 안 하는 모양이죠. 한남동 관저에는 포탄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크로비스타에는 포탄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양평 공공지구에는 포탄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어디로 튀겠죠? 예, 이승만이 튀었잖아요, 이틀 만에. 예. 국민들 놔두고. 자, 근데 평론가님,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때요?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 일단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예. 6월 1일에서 20일까지 어떤 그 무역에 관한 통계들이 발표는 됐어요. 예. 그래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한 5.3%가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지난 15개월 동안 무역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적자로 계속 떨어졌었죠. 네, 네. 그게 이제 조금 완화가 되는 건데, 네. 이게 한국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여서라는 이유도 그건 뭐 생각보다 적은 거고요. 네. 사실은 에너지 가격이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라든지 뭐 천연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락을 하면서. 네. 수입하는 액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단지 다행히 그 흑자로 돌아선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나마 이제 한국 경제의 네. 최저점이 지나고 있다는 어떤 신호라고도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5월 소비자 물가가 한 3.3%로 발표됐으니까. 네. 뭐 상당히 낮아진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네. 가령 뭐 식료품 물가라든지 외식 물가라든지. 그건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그렇죠. 가스값이라든지 예. 계속 올린 영향 탓으로 네.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떤 물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이게 물가가 낮아졌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현혹되기 쉬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체감이 안 되네. 계속해서 물가로 높아져 왔잖아요. 아, 그것들이 예. 누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물가를 알라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그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 가령 뭐 물가가 오르기 전과 지금 과연 얼마나 올랐냐를 갖다가 비교하는 게 네. 사실은 정확한 물가에 대한 어떤 판단이 되겠죠. 뭐 지금 안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교통비 다 올랐죠. 택시비 올랐죠. 네. 뭐 가스값 전기료 올랐죠. 네. 식료품 물가 올랐죠. 뭐 외식 네. 물가 올랐죠. 네. 사실 뭐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먹거리 물가도 상당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먹거리 물가 계속 공행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뭐 지금 그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예. 천연 가격 뭐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어제도 그 들어가서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봤더니. 네. 지금도 20kg 한 포대에 천일염 기준으로요. 한 5만원 정도 선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년 이게 그런 사태가 없었을 때랑 비교하면 적어도 4~5배가 오른 겁니다. 네. 네네네. 거기다 이제 멸치, 젓갈, 또 김장철은 다가오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그 괴담을, 그것이 괴담이라고 하면서 반국가주의자로. 그에 대해서 방어하고 어떻게 국민을 지킬 건가 생각 안 하고 이제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 라면값 내렸다 그러는데 지금 영향이 돼요? 그거? 내리겠다 그러는데? 라면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네. 물가지수의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이에요. 네, 50원 내려서. 그게 무슨, 진짜 태평양에 네. 뭐,
뭐 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생색을 내던데 언론에서도 그냥 집중 보도하고 말이죠. 예. 그 이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 네네. 임차인과 임대인 있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네네. 네네. 임대인들의 DSR이라 그러죠. 이걸 총부채 권리금 상한 비율이자 그러니까. 네네네. 이걸 완화하고. 네. 또 다 주택자들, 이 사람들이 네. 사실상 부동산 투기의 주범들이었는데 네네네. 이들에는 양도세를 중과 폐지하겠다. 이 안은 만지작거리는 모양이에요, 정부에서요? 네,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DSR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러니까 그 비슷한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다른 말로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대출을 좀 적게 해주고 네.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많이 해주고.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대출을 막 해주면은. 네.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임대인들한테 이 DSR을 갖다가 완화해주겠다는 거는. 네. 임대인들이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어. 상환 능력이 비교적 적더라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네. 하나는 지금도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난 시간에 대해서 세계 1위 아닙니까? 네. 이 가계부채를 더 폭증시키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왜 임대인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대출을 해주냐? 네. 그 얘기는 뻔하잖아요. 네. 사실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4인간 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릴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해주냐 이겁니다. 돈이 없으면 집을 팔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집을 팔기는 싫어. 예. 그 정부도 집이 막 팔리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집값이 폭락이 되겠죠. 네. 집값 하락의 폭이 더 커질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염려해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안 하려 해서 그 두 가지를 방어하겠다는 논리인 거고요. 시장 경제에 완전히 반하는 거네요. 아니, 시장 자본주의에 완전히 반하는 거죠. 뭐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 그 모든 그 기업의 운영권은 기업의 핸들은 글쎄 말이야. 기업이 갖도록 하겠다라고 뭐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나서 라면값 내려, 밀가루값 내려. 정부가 기업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DSR 문제 같은 경우도 4인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역전세에 처한 임대인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네요, 결국은. 아, 당연히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이유는 집값 폭락을 갖다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그 뒤로 이어서 설명할 다주택자들이라든지 부동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들이 손해보는 거는 못 보겠다 이건 거고요. 거칠게 표현하면요. 아...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하겠다는 거는 네. 다주택자들이 그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하겠다는 건 매매 차익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부자의 불로소득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니까 예. 부동산 투기 몸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다고요. 투기해라 걱정 마. 걱정 말고 투기해. 뭐 그런 거라고. 니들 세금 깎아줄 테니까 세금 없어. 마음대로 집사라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현재도 세세부적인 상황이잖아요. 세금이 안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34조 원이 뭐 안 되네. 적절하 근데 부동산 세금마저 주면 세세부적은 더욱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갖다가 네.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재정건전성을 갖다가 해치는 건 누구냐. 네. 이걸 갖다가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가계부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아니, 당연히 그렇죠. 지금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예, GDP의 100%를 넘는 나라인데 네. 이렇게 대출 규제를 계속 완화해 나가게 되면 네. 사실은 뭐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통제불능의 사태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야, 올해 하반기 되면 엄청난 그 자료나 숫자나 통계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내년 상반기 되면은 진짜 또. 이런 정책들이 아무래도 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럴 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예, 예, 예. 자,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은 저희들도 그렇고 다 이제 에어컨 틀고 자고 뭐 지금도 덥긴 덥더라고요. 문 열어놓고 자는데 네네. 냉방비 걱정을 이제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전이 이 네. 한국전력이 해외 산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러는데요.
네네네. 그리고 국내의 그 발전자회사, 한국 전력기술이라든가 한수원 네네. 이쪽의 지분도 매각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문가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걱정스럽죠. 네. 사실은 한전이 살림살이가 어렵다라고 호소하면서 회사 구조조정에 나서고 말이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림살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최근 전기요금 5차례 올렸잖아요. 네. 또 국제유가, 천연가스 유가도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한전이 3분기에는 1조 8천억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있는 거예요. 와, 3분기면 올해 하반기 아니에요? 예, 이제 바로 3분기 아니에요. 네. 예, 1조 8천억 정도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네. 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냐. 일종의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조조정은 부실 자산을 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 양자산을 팔아요? 해외, 이, 지금, 가령 뭐 해외에 투자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 이익을 내고 있어요. 여러 군데 투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묘조산도 예. 있고, 뭐. 예, 요르단 발전소라든 이것도 연간 한 200억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현재 국내 5개 발전사나 해외 사업으로 8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알짜 사업이에요. 근데 알짜 사업을 왜 매각하겠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사람들? 이건 몇 가지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량 사업을 갖다가 팔게 되면, 이걸 갖다가 싸게 판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달려들겠죠? 다 달려들겠네요. 아니, 다 남는 장사인데, 이걸 왜 안 사겠어요? 외국 자본이 확 달려들겠네요. 예, 네, 외국 자본도 달려들 수 있는 거고, 국내 자본도 달려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낙찰받는 사람들은 누가 사가겠어요? 이걸 갖다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진짜로 이걸 갖다가 판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누가 사는지. 그렇지. 어떤 인물이 이걸 사는지, 얼마의 가격에 팔았는지를 명확하게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세 번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전사,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네.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판다는 건데, 이 지분을 외국인들이 사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한국전력기술이라든가 한수원은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안정적인 회사죠. 근데 만약에 이 지분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 회사들, 그냥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기를 올리고 싶어요. 예. 근데 정부가 그걸 막았다고 합시다. 네. 지금 뭐,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일종으로 해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해왔는데. 네. 그렇게 되면 외국에 투자한 민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막았으니까. 우리는 저번에도 얘기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ISD에 네, 엘리엇만 생각이 나네요. 론스타. 네, 그걸 통해서 론스타도 그랬고, 엘리엇이라는 상업펀드도 그랬고요. 우리가 졌잖아요. 네. 네. 그런 소송이 앞으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네. 한국전력의 가격 통제 기능, 정부의 가격 통제 기능 자체가 무너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영화가 되면서. 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이 예. 공기업을 갖다가 민영화하는 것들 그것들 갖다가 사실 MB 정권 때도 꾸준하게 이어져 온 거고 네. 현 정부도 그런 스탠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네. 그 전력 회사들 같은 경우들이 완전히 민영화가 되면서 예. 우리는 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은 예. 자, 지금보다 더한 전기요금 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얼마든지 맞을 수가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지금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는 모양인데요. 계속 구질구질한 얘기만 우리가 해야 되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네. 네, 저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평론가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현재 네네. 경제 상황이라든가 진행되는 거 요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